제가 그 지금 채팅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 로스트아크, 제가 게임을 좀 찾아봤는데, 그 제가 로스트아크 사실 제가 게임을요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한 몇몇 게임들은 손을 대면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게임이나 막할 수가 없는 게그 방송에서 그 PC로 그냥 돌아가기나 하는 게임이지만 이 방송에서 돌리면 과부하 걸린 게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게요 그 최소 사양 권장 사양이라는 게요 그 게임의 그래픽 옵션이 그 최소 국민 옵션 정도는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방송으로 돌리면 그 이상의 과부하 걸려요. 그러니까 그 이하의 설정으로 해놓고 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솔직히 그래픽 수준에 딸리면 시청자들이 볼까요? 그리고 솔직히 정말 이거 보다가 암 걸려서 내가 그냥 나가고 말지, 그런 실력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게임 컨텐츠는. 그래도 제가 뭐냐, 제가 스타크래프트를 유튜브에라도 올리는 이유는 제가 그래도 보통 난이도 정도 실력은 하니까, 그 정도 실력은 되니까 제가 올리는 거지, 가끔 어려운 업적도 달성하고 그러니까 올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레이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냐 스피드런 세계 랭킹 9위잖아요. 아싸리 그냥 그런 탑10급 뭐그 정도 실력이라도 들든가. 그 정도 실력이라도 들든가. 그러면 방송에서 하겠죠. 그리고 사실 그리고 제가 게임에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 안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아프리카 TV 방송을 교육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막 게임 새로 나왔다고 막 아무거나 다 하고 뭐 그러진 않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은 게임을 다안 해요. 그리고 돈 주고 사야 되잖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안 하는 거지.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좀 좋아하는 류의 게임이 있어요. 막 그런 약간 스토리가 있고 모험이 있고, 약간 레이맨도 스토리가 좀 있고 모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고, 그리고 몬스터 슈퍼리그도 약간 노가다성 RPG이긴 하지만 스토리가 있고 모험이 있어요. 그래서 몬스터 슈퍼리그는 제가 2년째 하고 2년 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거는 사실 CBT부터 했어요. 그거는 CBT부터 했고, CBT부터 했어. 그리고 좀 정말 저는 한번 꽂혀서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해요. 자, 열심히 그냥 하는 거고,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에이, 그리고 뭐 이제 할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진짜 막 열심히 할것 같지 않은 게임은 그러면 컨텐츠를 잘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장기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거래요, 저는 단기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게임은 잘안 해요. 좀 장기적으로 뽑아야 될 그런 컨텐츠들을 하는 거지. 사실 레이맨도 제가 처음에 엔딩 볼때한 4년 걸렸거든요. 하여간 나름 그 정도의 좀 약간 노력이 좀 필요한 거. 저는 그런 걸좀 많이 해요. 목에 좀 댈게요. 저는 그런 류의 게임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일단은 로스트아크라는 그 게임이, 모르겠어. 몇몇 그 컴퓨터 회사들이 진짜 그 로스트아크가 나오니까 그거를 다그 최적화, 요즘 그거잖아요. 배틀그라운드, 몬스터 헌터 월드인가? 그 모넌, 그리고 로아, 로스트아크, 막 이런 류 게임들 막그 컴퓨터 회사들이 테스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그 로스트아크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 미성년자 이용 불가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연령 제한을 걸고 해야 되잖아, 방송에서 하려면. 그리고 연령 제한을 걸면요, 일단은 비루고인 시청자들 다 떨어져 나가요. 사실 그래서 좀 사실 좀 이슈를 못 끌어요. 사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뭐 이따가 레이맨이나 또 할까?